Nice Game TV.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파이트. 말파이트 보셨죠? 여러분들. 안 사고는 지금 안 사십니까? 안 사요? 이렇게 잘해.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다시 할게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저희 팀이 튕기지만 않았으면, 이거 분명히 해볼만 했어요. 탈론이 살아있었으면은, 살아있네, 살아있었으면 해볼만 했는데, 좀 오랫동안 장시간 튕기는 바람에, 좀 안 되는 판이네요. 자, 두 번째 경기, 빅토르.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토르는 바로 가겠습니다. 빅토르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보시면 사기라는 걸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빅토르가 분명히 좋은 챔프인데 왜 안 쓰는지 왜 안 사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빅토르는 여러분들 OP예요. 빅토르는 OP 챔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고인이라고 하시지만 빅토르가 고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바로 걸렸고요. 화면 넘겨주시고요. 제가 미드선이요. 제가 선 먼저 잡았어요, 미드를. 제가 먼저 하는 거죠. 제가 먼저 했어요. 뭐 알아서 해. 피디요. 아, 안 싸웁니다. 저도 양보 좀. 하, 욕까지 먹고 아주. 하,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젠 저도 빅토르가 사기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야죠. 게임 테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오히려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 마세요. 테러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더 그러면 난감해집니다, 여러분들. 승리 돼요? 모르겠어요. 빅토르는 언제 사셨나요? 어색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반말로 해? 어제 샀습니다. 몇 판 하셨나요? 한 세 판 했습니다. 전적은? 다 졌습니다.
빅토르 정말 사야 될까요? 어색해. 저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너무 어색해서 못하겠는데 제가 오글이 다져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마. 아, 제가 게임 할게요, 그냥 좀. 게임 할게요. 아, 게임 해요. 예. 네. 상대방이 이블린이네. 스킬은 알아요? 네, 압니다. 들어가서 설명 좀. 알겠습니다. 난 처음, 그냥 빅토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예.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빅토르를 살지 말지. 예. 우리 양치 안 하셨죠? 했어요. 이게 냄새가 나죠? 마이크에서는 안 거, 마이크.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이크도 이거 들어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야? 어? 빨리 로딩을 하고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러면 제가 일단 미드를 가야 할지 서포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트위치랑 같이 해야 될지. 뭐 이블린 일단 나오긴 했는데. 룬은 어떤 거 갖고 왔어요? 룬은 미드 갖고 왔습니다. 그냥 미드. 미드 어떤 거? 일반적인 미드요. 체력 룬에. 아, 미드가 체력 룬 가져가요? 체력 룬 가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어요. 마나 리젠도 있고. 챔프마다 다른 거 아닐까요? 그거?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미드를 저도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라가스 잘 하잖아요. 네? 그라가스. 그라가스 할 땐 체력으로 가죠. 그냥 끼던 거 갖고 왔네요. 예. 네. 룬이 뭐 중요한가요? 그냥 하면 되지. 아, 그 정도로 사기 챔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그라들어요? 아닙니다. 네. 준뚝 싸고.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예요? 아이템 줍니다. 그냥 초반에 마무리해서 아~ 하나 줘요. 아이템을 그냥 아이템 하나 줍니다. 저는 일단 뭐 미드를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미드였는데 이분이 내가 면접 미드했는데 이분이 뭐 미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템 그 능력이 뭐예요? 일단은 아까 저 욕하신 분은 차 그냥. 차단을 해놓고요. 아이템. 아이템 능력은 생성까지. 아, 패시브예요? 아니요. 주문용 3을 추가해주고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 극주막인다. 보시면 Q는 그냥 상대 타겟팅이에요. 원 타겟팅하고 특징이 뭐냐면 피해 40%를 보호막으로 돌려받습니다. 스킬을 맞는 순간 저한테 보호막이 씌워지고요. 그리고 중력장은 중력장을 바닥에 깔면 거기서 이속이 느려지면서 1.5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턴이 걸리고요. 그리고 죽음의 강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직 하면서 전기를 쏩니다. 간단한 스킬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나저나 투미드인데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하겠죠? 뭐. 그냥 같이? 네. 선마는 어떤 거래요? 이선마. 이선마. 네. 레이저. 이게 보호막이 생겼죠? Q로 이렇게 하면. 아, 그 자동이에요? 예, 네. 오늘 돌아오면 알아서 생깁니다. 막타를 안 주네, 이 새끼가. 아, 욕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새끼, 새끼. 어미하고 새끼. 아, 아칼리가 어린가 봐요. 괜찮습니다. 이게 중력장이라고 이게 스턴이고요. 아, 밑에 까는 거, 더처럼. 빨리 차단 멘붕 오겠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타워로 빨리 미는 건 어때요? 그럴라고. 네, 이블린이니까 빨리 밀어가지고. 빨리 민 다음에 보 쪽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트위치 죽으려고 그럴 텐데. 3레벨이 됐기 때문에 2를 찍고요.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나 물량 하나 먹고 한번 싸주세요, 레이저.
나오면, 나오면. 네, 레이저는 약간 놀타깃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아, 이렇게 저거 뭐지? 럼블처럼 이렇게 찍 긁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점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가요? 네. 방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 마음대로 해요? 그 조종 못해요? 자기가 그 원하는 방향 이렇게 직선으로만 갈 수 있고. 레이저. 아. 하면 된다는 거. 죽겠는데요? 안 죽어요. 죽겠는데? 트위치가 좀 같이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약한데요? 하, 알았어요. 그냥 말린 거죠, 투미드라서. 아니, 아니, 아니. 투미드라서. 그리고 뭐, 트위치가 와줬어야지. 내려간 거 딱 봤으면. 아, 제가 못해서 지는 거죠. 베인이 잘하네, 베인이. 센스 있네, 그런데. 공격적이고. 트위치?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빨가서 먹어야죠. 막타. CS 좀 챙기고. CS 다섯 개야. 빅토르 CS 먹기 어렵나요? 쉬워요. 쉬워요. 예.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아까처럼 장기전을 노려보는 거예요. 1경기처럼. 그리고 아칼리가 해줄 거예요. 믿으니까. 혹시 멘붕 오셨나요? CS를. 저 갈까요, 그냥? 절로?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나 이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데? 트위치. 낚시, 오! 빅토르! 적을 처치했습니다. 궁극을 한번 보고 싶은데. 집중하겠습니다, 저. 말을 해야죠, 캐스터인데. 저는 이렇게 나부랭이 피디고. 제가 말재주가 없잖아요. 아, 집중을 하려면, 저 원래 게임할 때 저 말을 안 해요. 그래도 메인인데, 당군의 롤 마켓 아닙니까? 전 당군의 롤 마켓이라고 하자고 안 했는데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동의 안 했는데요?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말만 잘하면은, 피디 안 하고, 중계진을 할 텐데, 얼굴이 되니까. 어쩌죠? 아, 버리고, 빨리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저? 아. 근데 괜찮아요. 3대4예요. 괜찮아. 이길 수 있겠죠? 잘하면 이기겠죠. 못하면 지는 거고. 사기 캐린인데? CS도 먹기 쉽다고 그랬잖아, 그거. 미드를 갔어야죠, 그러니까! 미드를 갔으면! 그렇게 됐겠지! 미드를 못 갔으니까. 아, 이게 아칼리 때문? 아니, 아칼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미드를 갔어야 되는데, 미드를 못 가서요. 근데 사기 챔프인데, 손가락이 문제. 이건가요? 아까 보니까. 아니, 지금 저를 달래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더 화를 돋구러 오신 거예요? 나는 잠깐 싸우지 빨리 가줘야 돼. 중력장 안 보여. 꼬꼬 중력장 굳이 스턴 걸렸고 시야 발집까지 막타 양보 그런 거 없나요? 못 잡겠네. 못 잡아. 아깝다. 제가 옆에서 깐죽여서 그런 건가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잡았네요, 누누가. 그럼 됐죠, 뭐. 아. 잘하는데요, 누누? 그럼 됐죠, 뭐. 누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대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뭐 컨셉 어떻게 잡은 거예요, 형? 대체. 누누가 좋은 거 아니냐니 빅토르를 상대해서 모르겠어요. 사실 궁극 기제 찍었네요. 아,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구름 나온 거잖아요. 구름. 네. 그 저거 조정 돼요?
예, 조정됩니다. 아. 다른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스물. 뭘 계산하는 거예요? 딜 계산? 아니, 이름 낚여야죠. 좀 서포트 됐어요, 제가, 둘째. 서포트 가능해요? 서포트는 어떤 캐릭이든 가능하죠. 아. 근데 서포트에 더 좋은 챔프가 있고, 아. 더 아닌 챔프가 있는 거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죽겠는데? 어, 피했어, 피했어.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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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스물, 스물, 스물. 저거, 조종, 저거, 조종. 구름, 구름, 구름. 조종, 할 필요가 없죠. 얘한테 걸었는데. 아, 자동으로 움직여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조종, 아니,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구름이? 예. 네. 쟤한테 쓰면? 예. 네. 그거를 옆 사람에게 넘기, 옆에 있는 애한테 넘길 수 있는데. 계속 무빙이 아니고, 무브로 그냥 찍어 놓으면. 예. 네. 그걸 굳이 옮길 수가 없죠. 한 사람한테 쫓아가는데 얘한테 쫓아가 있는 거 얘한테 넘길 수는 있는데 그걸 굳이 조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정보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뭐 Alt 누르면 조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종이 되는데 네. 방금 전에 굳이 조종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얘를 알아서 따로 쫓아간다고요. 얘한테 갔는데 얘가 네. 죽었어. 그럼 이거 얘한테 넘겨야죠. 그거 조종을 해야죠. 아니면 옆에 있는 거 필요가 없는데 얘한테 쓰고 얘한테 넘기던가. 자동 수동 반자동이라는 얘기예요? 뭐 따지면 그렇죠. 개사기네. 어, 반대로 와요. 왜? 반대로 조종. 어. 죽겠는데요? 어, 킬. 어. 서포트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빅토르? 서포트를 하려고 제가 빅토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드 갔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미드 아칼리가 있잖아요. 더블 킬. 아칼리 서포트 안 돼요? 아칼리가 서포트 안 가잖아요. 같이 버텼어야죠, 그러면. 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칼리가 지금 제 연구원도 아니고 제가 얘한테 서포트 가라고 해도 얘가 안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칼리보다 빅토르가 안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알고 계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형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미드 캐릭 중에 네. 빅토르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칼리보다. 미드 캐릭 중에 무슨 말 하는 거죠, 형이? 지금? 그러니까 저 빅토르는 살 필요가 없고 아칼리를 쓰는 게 낫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서포트를 내가 아칼리보다 꽂아서 서포트를 간 게 아니라 제가 서포트를 간 마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이게 서포트는 안 좋잖아요, 빅토르. 안 좋은데 내가 서포트를 가려고 빅토르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미드를 가려고 빅토르를 뽑았는데 아칼리가 자기가 후픽으로 아칼리를 뽑아서 미드를 온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서포트를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요. 미드 쓰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내가 미드를 섰잖아요. 투미드를 하면 되지 그냥. 투미드 했는데 막타를 못 먹잖아요. 그냥 서포트 내가 전환했다고요. 막타를 못 먹어서. 막타를 못 먹은 게 아니라 투미드보다 네. 지금 서포트 가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니까 팀에. 내가 투미드 서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와드가 없겠죠? 잡아야죠. 네. 시작에 불과해. 저기 학살. 저도 혹시.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부터 킬만 안 먹으면 돼요. 킬만 안 먹으면 돼요. 혹시 동수가 그때 97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낫죠? 모르겠어요. 그보다 낫겠지. 알겠습니다. 바운지가 언젠데, 얼마나 됐는데. 그러면 몇? 굳이 뭐 말하기? 귀찮? 몇? 잠시만요. 집중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기려고요. 아,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기는데 아직? 괜찮아. 이제 킬만 안 먹으면 돼요, 킬만. 빅토르가 킬만 안 먹으면 돼. 약한데요? CS 잘 안 되는데? 템이 부진한. 아, 템이 없어서 아직. 템 나오면 다 세잖아요. 말을 하셔야죠. 어. 버릴 수,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시야석을 사야겠구만. 협박소로 갈 거면. 아, 짜증나면은 알겠습니다. 예. 뭐, 그만하면 되죠. 이제 중계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짜증 많이 나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제 해탈했습니다. 더 있을까요, 옆에?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 편하신 대로. 밑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힘드네. 왜 그럴까요? 얼마째? 딴 때는 할만하잖아요, 다. 몇 엠페죠?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봐서. 아까 50 있던데? 아, 스킨인가? 50 스킨 할인입니다. 아. 근데 스코어는 아직 할만한데? 아까보단 희망적인데? 그러길 바랍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들 도와줘야겠네요. 템은 그냥 AP로? 네, AP로 가야죠. AD로 갈 순 없잖아요. AP 서포처럼 그냥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팀이 왜 그럴까요? 아까부터 더블 모르겠습니다. 유비 때문에 나가고 나 시야석을 유비 시야석으로 그래드렸고요. 팔고 다음 템은 뭘로? 모르겠어요. 무슨 템을 가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서포스로 갈 거면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스킬을 강화시키는 건데 QW 중에 세 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맛껏 가면 됩니다. 체력도 올려주고 이건 만화 재사용 대기 시간. 이거는 그냥 주문력. 뭐 주문력을 보통 가죠. 보통 세 번째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미드를 서면 업그레이드는 한 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후반 가면 좀 안 좋겠네요. 저 버릴 수는 없어요? 아이템? 버릴 수도 있어요. 아, 버릴 수 없구나. 아, 지금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안 버려봐서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작에 불과해. 점점 하시는 무리를 하네요, 아카이. 오래 싸우면 애들 못해. 빠져야지. 혹시 저거 레이저가 네. 두 번 맞을 수 있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맞고 그 다음에 플래시 써서 뒤로 빠졌는데 또 레이저가 또 긁으면 아 우리 팀 보기로 했네요 다 그거 말고 50 한번 보여주신 게 어때요 이거 20분에 끝날 것 같아 20분도 안 됐어 아...
네? 기분 전환기요. 오공 좀 하잖아.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오공도 못해요. 안 해서 요즘에. 가렛만 안 만나면. 힘드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홀수 형은 언제 오죠? 모르겠어요. 아쉽네요, 게임이. 빅토르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어때요? 이번 끝나고, 미드.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니까, 포지션은 잘 못 잡았으니까, 지금, 라인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빅토르 할 때 팁 같은 건 뭐, 추천해 줄 만한. 시작에 불과했어. 아. 최대게 계속 말리는데. 가는 데마다 있네. 썰어내는 치죠, 이번 판은. 빠르게. 그럴라고요. 해줄지 모르겠다, 또.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은 전설적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20분 넘었네요. 썰은 한번 70분. 아군이 당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못 이겨요. 아, 그냥? 네, 졌어요. 네. 누노도 포기했고. 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더 세져요, AP가? 그러니까 설명 나와 있어요. 설명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레벨당 주문력 3이고 주문력 45를 올려줍니다. 레벨달 주문력이 레벨당. 판매는 안 되네. 아, 안 되네. 빅토르 전용템입니다. 좋아요, 이거 효율이 되게 좋아요. 1000원 올려서 레벨당 주문력 얻고 주문력 얻는 거면 나쁘지 않죠. 업그레이드는 한 번만 되고. 처치했습니다. 1000원을 모아야 돼서 이상 아이템은 가지 않겠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벤이 너무 잘 커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벤템이 너무 좋아요. 유령문 15킬이네. 15킬 벤이. 네, 이거는 못 이겨요. 벤 들어왔다. 누누누누.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바로 빅토르. 아니요, 저는 친출을 해서. 아, 이거는 노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두 번 피 봤으니까 친출을 해서 하는 걸로. 친출가 아니고 그 시청자나 아니면 지인분들 모셔서. 아, 이러면 또 저에게 나올 게 뻔한데.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뭐 미드 라인전은 보여주면 되니까 실력으로. 억제기가 곧 질성 나도 한 판? 나도 껴주나? 형이 뭐 3경기 하시던지요. 뭐 나오는데 뭐
스킬이? 힘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돼. 전 가마꾼으로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나 가마꾼 잘하는데. 흡수는 완전 힐 자체다. 아, 적에게 파헤스.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어. 이번 한 번 더 빅토르? 적을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빅토르? 모르겠습니다. 빅토르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빅토르는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미드에 서면 나쁘진 않은데 이 스킬이 너무 맞추기가 힘, 그러니까 이 스킬이 좀 난이도가 높아서 그거를 그러면 5인으로 5인 오마를 해가지고 미드 빅토르 한번 보여주시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폭기 원래 누커거든요. 빅토르도 되게 센 챔프인데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데미지가 들어오고 한타에서 W 이 중력장이 되게 쓰임새가 좋은데 연계도 좋고 뭐지? 이랑 궁극이 광역이잖아. 광역. 네네. 그리고 뭐지 그 W도 W도 광역이죠. 네, W도 광역이에요. 세 개가 있네. 네. 그래서 원래는 되게 누커형 챔프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인 노말로. 네, 일단 해보고 뭐 어떻게 노말로 할지. 노말로 노말로. 근데 준비된 사람들이 없어서. 아이 친추창 많잖아요.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껴줘. 알겠습니다. 자 원딜 해도 될까요? 뭐 알아서 하시고. 원딜 해주려나? 원래는 템을 뭘 가요? 그냥 AP? 네, AP. 좀 다른 뭐 템이 있을까요? 혹시? 좀 빅토르만의 가능. AP 템 중에서. 라일라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빅토르는 생존기가 없거든요? 체력 올려주면 슬로우까지. 네, 생존기가 없어서. 약간 깔짝깔짝 되면서 한 번 딱 치고 도망가고 막 이래야 되는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도망가서 그럴 때는 그냥 라일라이가 그분과 끊어줄 사람도 없네. 예. 네. 라일라이가 좋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하나 있구나. 더블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5인 노말? 저 준비할까요?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 번씩 껴주는 거예요? 뭐 뭘 껴줘요. 우리 사이 뭐 껴주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한 사이 어떤 사이인데요? 내가 어디 데려다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 얼마 나왔어 택시비? 10,000원 나왔어요. 15,000원. 15,000원? 12,000원인가? 12,000원? 예. 바가지 썼다. 예. 아,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준비? 알겠습니다. 자 빅토르 해봤는데 빅토르가 미드를 못 가서 일단 좀 이상해졌네요. 형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방송 들어가는 거였어? 네. 왜 그러세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여러분 은밀한 개인 교수 김로렌 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추천을 누르시는 게 나비 효과가 돼서 추천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인성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마사라무. 은교 안 봐서 그래요. 오마사라무 봤어 임마. 오마사라무. 나와라 엘디카이죠. 오마사라무. 오마사라무는 그랑조 아니야. 오마사라무 나하반냐 바람일타. 네. 제가 미팅을 하고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표정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빅토르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시간이 되면 말파이트도 다시 보여드립니다. 굳이. 빅토르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이런 멘탈 상태시면 사실 옆에는 동수형이 앉는 게 제일 좋죠. 말파이트도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동수형 방송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동수형 여기 앉히면은 롤로한테 우리 다 까발릴 거야. 아니 그걸 싫은 건 알겠는데 동수형 여기 앉히면은 오늘 97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태를 보니까 한 99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150 넘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서치 됐네요. 아 됐네요. 아 행복하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는 뭐 리젠 만화 리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진 저는 근데 뭘 쓸까요? 아까는 그냥 미드 공용을 썼거든요. 근데 마법 저항력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AP는. 저는 이걸로 가죠. 그냥 마관으로 고정 마법의 마관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왜냐면 생존이 담보가 돼야 돼요. 이 빅토르는 생존기가 없어요. 빅토르는 생존이 아니라요. 먼저 죽이는 챔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먼저 죽이는 챔프예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왔을 때 중력장 깔면서 영락실을 하는.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먼저 죽이는 게 좋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올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항상 21구 그냥 미드 공용으로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형 좀 도와줘. 아니 어제 몇 시간 방송한 건 난데 여기 옆에서 더 쩔어 있어.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공격하지 마 오늘은 진짜. 형 힘들어. 도와줘 좀. 네, 5인 파시고요. 노말로 진행을 하고요. 네. 카피디와 데카모니 승디 스위프트 저희 개건 연구원 두 명과 저희 정식 연구원 한 명. 개건도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되게 철저하네요 그쪽도. 계급이? 커피 좀 주세요. 커피가 필요해요.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데카모니가 말파하네요. 예, 네, 그럼 됐죠. 아까 말파 나쁘지 않았어요. 포블도 먹고. 근데 저희 한 명이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이 튕겨도 그걸 이길 수 여러분 추천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변명이죠. 변명. 어제 방송 봤어요? 응? 어제 방송. 여러분이 점수를 못 올리는 여러분이 패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늘이네요.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그만하고요. 네. 타방송 얘기는 그만하죠. 롤마켓 부심 부리는 거예요? 아니, 롤마켓도 나는 네. 왜 당군의 롤마켓인지 모르겠어요. 왜 당군의 롤마켓이 됐어요? 홀스는 튀었으니까. 홀스는 여러분들 아까 미팅했다고 한 거 다 뻥이고요. 네. 2시 50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팅 가고 있어요. 네, 지금 가고 있겠죠. 미팅 있긴 있으니까. 네. 역시 이럴 때는 사장을 까야 네. 기분이 풀려. 표정이 확 좋아졌다? 오늘 7시 한번 시작해볼까? 너는 나의 에너지. 그래, 훌륭. 홀스, I'm your energy. 홀스 형이 되게 좋은 존재,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존재야.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좋은 존재. 좋은 존재야. 좋은. 어디 화풀이 할 데가 없을 때. 좋은 아이템. 그래. 홀스를 홀 까면은 기분이 확 풀린다니까. 이상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장 까는 맛에 네. 경기를. 미드가 누구죠? 상대가?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가 좀 힘들긴 한데. 오리아나 힘든가요? 오리아나.